어머, 살았어. 얘는 나도 아가씨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칼도 못 잡았어요. 근데 아줌마가 되면 다 이렇게 돼요. 어떻게? 아직 결혼 안 했죠? 아니 결혼은 했습니다. 했어요. 왜 그래? 근데 그 아가씨 흉내를 낸대. 결혼되는 줄 알아요. 결혼되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10년은 돼야죠. 10년. 지금 몇 년 됐어요? 5년이요. 그래도 반은 왔네. 반은 왔네. 별 차이 안 나는데요? 네, 이제 아기 됐어요. 산림내공 수십 년 경력의 어머님이 만들어주실 첫 번째 음식은 아기 수육입니다. 아기 수육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못 먹어봤어요. 네, 아기 수육은 네. 싱싱한 산지에서밖에 못 먹어요. 왜 그래요? 안 싱싱한 거는 냄새도 나고 안 좋아요. 싱싱할 때 건지면 돼요. 잘 삶은 아기를 건져내면 육즙 가득 된 아기 수육 완성입니다. 이번엔 아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메뉴, 찜을 만들 차례. 콩나물에 향긋한 미나리를 듬뿍 넣고 버무리면 매콤한 아기찜 완성입니다. 크, 빛깔 좀 보세요. 여기에 아기 요리의 화룡점정이라고 불릴 만한 회까지 더해지는데요. 회로도 먹어요? 야들야들한 하얀 속살에 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식감이 다르겠네요, 아기 회. 마지막으로 소풀이의 제격인 얼큰한 아기탕까지. 아기의 맛있는 변신 드디어 완료입니다. 추운 겨울에 온몸을 따끈하게 녹여줄 아기 한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아니, 선장님, 그야말로 아기의 변신은 무죄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맛있는 게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 선장님은 뭘 제일 먼저 드시고 싶으세요? 딸은 회죠. 회. 한 점을. 오동통한 아귀 회. 이 회는 신선도가 생명이라 아기를 잡는 현지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떨어진 투자는 선장님께서 어떠십니까? 너무 맛있어요. 아니 보면 이렇게 모습으로만 봐도 일반 회와는 달라요. 뭔가 좀 도톰하면서도 아귀회. 아기 회로 먹는지 몰랐어요. 이거 어떨까요? 이야, 이거 신기한 맛이다. 한마디로 반전이 있는 맛이네요. 볼 때는 물컹물컹하고 좀 그럴 것 같았는데 탱글탱글하죠? 씹으니까 입안에서 이 살의 탄력이 어마어마해요. 약간 북어회랑 비슷하기도 하고 식감이 진짜 좋네요.